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 도내 주요 도로와 관광지는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지만 오후 늦게 점차 풀렸고, KTX 강릉역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동해안 주요 호텔과 리조트 등은 거의 만시를 기록한 가운데 강릉 경포와 안목 커피거리 등 주요 관광지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았고, 강릉 중앙시장과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전통시장에는 각종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도로는 정체가 이어졌습니다.